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뒤에 있는 화면은 이제 우리 현대 정혜선 회장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이 작년이었죠. 2022년도 5월 달에 만남을 또 가졌고, 거기에서 또 정혜선 회장이 상당한 투자를 또 약속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인들 중에서도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연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이 연설할 때마다 이 주머니에 손 넣는 게 버릇이거든요. 주머니 한쪽에 손을 찔러 놓고 난 다음에 막 마이크 대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요.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정혜선 회장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나의 뒤통수 칠 줄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무튼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흔히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배꼽 밑에 이렇게 딱 두고 참 동양에서는 저 자세가 상당히 예의 바른 자세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자세를 뭐 의전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좀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딱 취하고 정중하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큰 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고 하지만 이 바이든이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가 이제 빠지는 모습들 또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관계사들도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IRA에 대한 본격적인 악영향이 좀 나타났던 시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IRA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IRA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정 또는 이제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직면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 또 뒤에 또 보너스 영상까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시행 세부안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지금 이제 이 IRA에 대한 시행 세부안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전기차 EV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북미 영내에서 이 북미 안에서 차량에 대한 최종 조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한다든지 또는 이제 현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광물에 대해서도 미국 FTA를 체결했던 국가에 대해서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채굴 때는 가공을 해야지만 인정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법안대로 시행이 돼버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부안에 따라서 지금 원안대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현대차는 참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나오는 바이든은 상당히 웃으면서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이오닉5라든지 또는 EV6 같은 전기차들은 세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투싼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타페, 스포티지나 또는 이제 소렌토, 뭐 니로 같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들에 대한 SUV가 판매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도 SUV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차들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차들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가 보였던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얼만큼에 대한 비중을 차지했었느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현대차 그룹의 미도국 시장 판매에 대한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2023년 거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2015년과 2021년도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2021년과 2022년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SUV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높아지는 10대 중에 7대는 SUV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안에서. 그러나 지금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147만 대면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100만 대 이상인데, 미국 시장에 147만 대가 팔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2022년도 전기차 판매가 얼마냐면 10만 대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뒤에 나오는 현대차에 대한 투싼이 가장 많이 팔렸고, 자, 그 다음에 스포티지, 그 다음에 산타페 순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자, 빅3가 이제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현대차라든지 또는 기아라든지 또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많은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대표님, 자동차 부품주는 왜 빠졌는 건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빠지는데 왜 자동차 부품주도 빠집니까?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에는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왼쪽 거는 사실 과거 자료인데요. 지금도 물론 이 하늘이하는 서현이하로 이름도 바뀌었지만 많은 업체들이 미국의 엘라바마주와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공장이 모여있고 이 공장을 통해서 이 85번 국도를 통해 가지고 대도시 애틀란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애틀란타 위쪽에 SK에 대한 배터리 공장을 지금 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현재 여기에 몰려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럼 그에 따른 오로지 피해도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만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폭스바겐에 대한 부품주들, 부품회사들도 그리고 도요타에 대한 부품회사들 이쪽에 대부분 다 몰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를 한번 같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지금 15만원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고는 있어요. 그죠? 반등을 붙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왔던 것, 29일까지 하락을 해왔던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는 못 받게 된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판매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도 29일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 9월 30일에 이미 바닥을 찍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반등 나타나는데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나머지 부품주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추천했던 서현이와도 같이 보겠습니다. 서현이와도 10월 13일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반발 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다른 여타의 부품주들은 큰 움직임 자체가 보이지는 못했었죠. 대부분 다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드러나면서 불꽃이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거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에 대한 악재들이 있었다면 주가는 그럼 왜 반등을 하는 건가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반등이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아리자진사람 같은 경우에 반등에 대한 폭이 조금 작았다, 그죠? 나머지 부품주들도 그렇게 큰 반등을 보였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반등 자체가 좀 약했던 기업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차이는 또 뭘까라는 부분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준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네시스 모델이죠. 제네시스 전기차 GV70 모델인데, 지금 이제 이 GV70 모델이 다행히도 가뭄 속의 단비처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GV70 모델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 또 판매량도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품주 안에서도 이 GV70 모델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는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모델에 대한 부품주들은 반등폭이 좀 더 나타났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또는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거죠. 그에 따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GV70 모델이나 또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품주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 탄력을 보일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그런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라는 건데, 자, 미국 현재에 대한 생산 기반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구형테크, 대원광업, 동화화성, 동양피스톤, 그 동원금속, 만도, 상신브레이크, 서현이화, 최종공업, SL은 테네시와 엘라바마, 그리고 서현이화는 조지아와 엘라바마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진 오토모티브, MVH 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임팩, PHIA, 한우시스템, 현대모비스, 그 화신. 지금 현대모비스 화신이 잘렸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또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대차, 기아차, 뭐 그때 현대모비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원화가 더 쌀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원화가 상당히 싼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동차 주들에 대한 큰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고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밴드 업체들이. 그냥 그 중에서도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좀 더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바이든이 보고 있는 뒷모습이, 정의선 회장에 대한 옆으로 보면서 뭐 남았어? 내가 또 더 해야 돼?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 편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